평소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대전에는 영상이 남아갖고 이쪽을 조금 좀 내비둬야지. 감사합니다. 아, 요새 애들이 조금씩 크니까 스트레스가, 집사람도 일을 이제 하니까 제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애들이 빨리 자라든 내 머리가 좀 확실히 뭔가 신경 쓰고 안 쓰고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쓰려고요. 살도 좀 빼고. 여기 오는 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요? 저기 막 체육관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파시는 체육관이냐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면서.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. 5년 차거든요. 4년 전에 뒤태세에 미쳤다 그랬어요. 사람들이 인식도 그 당시에 팔씨름 체육관 한다 그러면 웃었으니까. 지금은 좀 나아요. 근데 내일 있을 대회가 홍지승 선수랑 1대1 매치를 하는데 둘 다 서로 배수해진이라. 아, 그렇겠네. 지승이는 구독자가 이제 10만 명. 아, 저는 이제 5만 명. 달인에 나와서 저도 그분을 알고 사람들한테는 지승이가 예전 팔씨름 달인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서 또 서로 친한 사이라서 이거는 저도 뭐 확실히 문제긴 한데 이긴다고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. 이런 일상을 많이 본대요. 그렇죠.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일상을 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래요. 이 확실히 세대 차이인가 보다. 전부터 좀 브이로그를 해보라고 사람들이. 왜 보는데? 81등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겠냐? 그럴싸한데? 해보자. 이 평범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나와 다른 하루. 남의 하루 일상 어떤 이걸 보는 건지.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? 트루먼 쇼. 아, 진케리. 네. 그냥 브이로그인데. 아, 하긴. 아. 미래를 예견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백성열 쇼. 12월이면은 어느 정도 대회가 끝나니까 3개월 잡고 살을 좀 빼려고. 나이 먹으면 진짜 살도 안 빠져요. 응, 저 배가 이렇게 나온 게 좀. 얼마 전에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비만이래요, 비만. 허리가 엄청 얇았거든요, 제가.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. 아, 요기 조명이 밝네요. 네, 약간 역광이긴 한데 괜찮습니다. 추석 때 이후로 이렇게 살쪄본 게. 아, 상당히 구체적이시네요. 추석 때 이후로. 추석 때 엄청 먹었거든요. 운동 뭐 하세요? 런닝머신 숨차기 전까지만.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세요? 아, 에스컬레이터. 네. 그거를 타세요. 아, 웨이트를 먼저 하시고. 그게 근데 확실히 장난 아닐 것 같긴 하네. 네. 할머니가 그러셨어요. 80 조금 넘으셔가지고 맨날 아프시다 하시면서 새벽마다 약수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. 할머니 좀 쉬시지 왜 그렇게 움직여요? 그랬더니 안 움직이면 죽는 거야. 지금 운동을 해야 힘들어도 움직여야 낫다고. 안 움직이면 그대로 간다고. 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냥 먹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. 운동 한 만큼 또 먹어주고. 음식은 점점 더 기름져지고. 제가 대회 전에 엄청 먹어요. 그렇게 안 하면은 대회 당일날 되면은 조금이라도 조금 덜 먹으면은 몸이 텅 빈 느낌이 나가지고 3일? 일주일 정도를 겁나 먹습니다, 진짜. 끝나면은 큰 대회 치르고 나면 2, 3kg 빠져요. 특히나 해외 대회 같은 거 대기 시간 동안에 계속 경기를 보고 있으면 긴장되고 그러면 엄청 에너지 쓰이거든요. 다음 주가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운동복을 더울 거를 새로 살까 하다가.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집사람이 몇 개 사준 거 빼고 운동복이 없어요. 다 팔씨름 티셔츠. 대회 나가면 티셔츠 주거든요. 1년에 뭐 한 서너 개, 너댓 개 나가면 쌓이겠군. 쌓이죠. 제 발자국 소리가 웃기긴 하네요. 네, 저번에는 초록색이셨는데. 하고 청록색을 할지. 청록색이랑 파랑색이랑 섞어서. 청록색, 파랑색. 왜 안 떠오르고 그러지? 유니콘 색을 할까? 약간 저런 색에다가 약간 이런 색? 아,
이게 합창하려나. 그래도 안 떠올라. 소리 같아요. 그 데스킨 라빈스의 그 슈팅 스타. 슈팅 스타. 두피를 좀 시원하게. 근데 그냥 시원해서 좋아요. 네. 시원한 맛. 그래서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요 머리로 내일 그대로 대회를 나갈 건 아니고요. 이제 감고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